수술을 권하지 않거나 nope. 혹은 오히려 수술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 혹은 이럴 경우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있다가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 이런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. 수치가 너무 높은데 아무리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권해드리지 않고 네,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그 정도의 기대치를 채울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감호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. 반대로 수술 당시에 감호를 쓰신 분이 벗으시는 분에게는 제가 말씀드려요. 모자를 평소에 계속 쓰시거나 감호를 평소에 계속 쓰시는 분들은 한 번의 수술만으로 모자를 벗고 감호를 벗을 만큼 일도와 수술이 어려울 수 있다. 최소 두 번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. 라고 말씀을 드리죠. 그래서 처음부터 뭐 한 번은 아프신 거 한 번은 들으신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두 번도 사이사이를 세워서 왔지만 자연스럽게 볼륨이 늘어나는 듯한 그런 컨셉으로 가셔야지 한 번에 뭐 나는 앞에서 뒤까지 다 채우겠다 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조언도 드려요. 수술하신 다음에 모자를 벗도록 자기 스스로의 타협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수술을 잘한다고 해서 벗고 우리가 수술을 못했기 때문에 못 벗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. 수술의 인디케이션에 약을 먹고 있는지 안 먹는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. 네, 저는 많이 빠지고 있어도 그냥 수술을 지금 현 상황에서 수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있다고 네. 생각하고 그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샷 로스라던가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의 생기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때 섬세하게 네. 조심조심해 수술하면 안 생기는 네.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 설명해 주시죠.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하루에 한 건 기준으로 하는데 뭐 한 300건 가까이 한다고 하면요 작년에 동반 탈락이 있었던 경우가 3개 있었어요. 근데 저희가 대부분의 수술이 기존 뭐 사이사이 정수리 많이 하시죠. 정수리 감화를 하고 여성 탈모 환자분들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. 근데 한 분이 아마도 이제 거의 비슷한 케이스였을 것 같은데 와 제가 봐도 지극히 빈모예요. 너무 빈모예요. 빈모의 옆머리까지. 근데 이분이 지인의 아내분이셨는데 한 번 실패를 했어요. 아 그건 진짜 건드리기 힘든데. 그런데 제가 두 번을 더 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스마일 페이스로 채출하는데 제일 좋은 데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. 근데 가능한 많이 채출하는 방법이 이 진짜 이 목선, 이 헤어라인 선 뒤로 따는 수가 없었어요. 땄는데 2천 모가 나왔어요. 1차를, 네, 1차를 심었고 결과 괜찮았어요. 또 다시 한 번 더. 또 그 비절견 아예 불가. 한 모도 못 뽑아요. 네. 또 중간에 따서 1,500 모 채취해서 심었는데 많이 했네요. 네, 그 1,500 모 채취했는데 결과가 괜찮아요.